사진이사 뭐 이래. 제대로 찍힌 게 하나도 없잖아. 이런 거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다음. 러브라는 뜻을 가진 한국 이름이라고 했다고? 그거 하나 쓸만한 힌트네. 자, 보자. 사랑이. 김이박정 최 그 중에 하나. 아니요. 이름은 연정입니다. 뭐 성은 모르고요. 아이고, 이 촌스러운 녀석. 왜 아예 뭐 애정이라 그러지? 아니면 사모 어때, 사모? 성이 사에다가 이름이 뭐가 되나? 뭐가 되나 이게? 아, 뭐가 되나? 사랑이라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걸 가지고. 됐고, 내가 SNS 팔로워가 2만이 넘어요.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애들 다 여기 들어오니까 밥 먹고 결제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인하는 여자 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 주라고 하면은 게임 끝. 야내 핸드폰 속 세 번째 사진 속에 그녀 이름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에? 나도 봤는데 글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가 왼쪽 손목에 찬 가죽 밴드에 하트 그림이 두 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이거 하트 그림 이거. 나도 봤어. 사랑이니까 하트지. 내 말 다 맞는 거네. 하트 그 자체보다 하트의 위치가 중요한데 하트가 서로 새겨진 높이가 다르죠? 정말이네? 하트가 하나 약간 아래 있긴 하네. 그럼 두 하트의 높이 차이에 주목하는 까닭은? 연정에서 이응을 하트로 바꿔서 그렸다면 뭐 이 정도의 높이차가 생기게 되겠죠? 사랑이라면 하트의 수는? 한 개. 그럼 여하고 니은. 맞아, 지읒과 어까지 모두 지워진 거다? 오! 연정이 맞네. 아니 다 지워졌다며. 연정이가 확실한지 뭐 알 수도 없는 거구만. 아니 또 어디서 이렇게 잘난 척이래? 팔로우 2만 명 필요 없고 딱 한 곳만 지키고 서 있으면 200% 만날 수 있어. 한 곳이요? 그게 어딘데? 악세사리 가게? 정답. 내가 맞췄어? 악세사리 가게를 내가 맞췄어? 오 예! 내가 맞춘 기념으로 쏠게. 익수 뭐 좋아하지? 어? 우리 가게 와플 좀 먹어. 전 여기 와플을 안 좋아해요. 알아, 펄슈가. 그녀는 자신의 지워진 이름 일부를 다시 새기러 밴드를 파는 가게로 갈 것 같은데. 그래, 뭐 다시 새기러 간다고 치자. 근데 과연 어느 액세서리 가게에 가서 다시 새기실라나? 우리의 그녀는 두 번째 사진을 보고서 난 그 장소마저 알아냈어. 거짓말하고 있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뭐 어딘데? 말해봐, 어딘데? 옆모습에 그녀가 한 귀걸이. 전 이 귀걸이와 똑같은 모양의 문신을 귀 밑에 새긴 사람을 알아요. 이 똠양꿍이란 이름의 오리엔탈풍 악세사리 샵을 하는 태국인. 오빠, 날이 추워졌는데 웬 땀?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나 괜찮아. 왜 안 좋아 보여?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확실하면 지금 당장 그 악세사리 가게 가서 확인을 해보시든가. 오늘 밤 늦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뭐 내일이라도 가보죠 뭐. 익수 추리대로라면 자신의 기미 타투와 똑같은 모양의 귀걸이를 태국 밴드 마스터가 만들었고 그곳에서 밴드의 이름을 새겼던 야네 그녀가 덤으로 귀걸이까지 샀다는 건가? 그녀를 찾아주겠다던 익수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야. 연정. 내 이럴 줄 알았어. 이제부터 나 익수가 이태원의 본좌다. 보고 있나 김정남? 어떤 그녀가 야네 그녀지? 네, 그녀가 바로 그 그녀다. 이분이 바로 오리지널이야. 진짜 확실합니다. 저기 말씀하시는 그 그녀나 이 그녀나 다 저희 그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의자에 앉아서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승자인 걸로 하죠. 콜?
things we've gone through. Though it's hurting me, now it's history. I played all my cards, and that's what you've done too. Nothing more to say, no more ace to play. The winner takes it all, the loser standing small beside the victory. Ush! 아이, 무슨 이런 꿈을 꾸냐? 오씨! 의자 뺏기는 꿈, 해몽. 그간 쌓아놓은 명예가 실추되는 꿈으로서 경쟁에서 밀리거나. 뭐야, 내가 그 각도기 녀석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단 얘기야? 아니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연락들이 없어? 어? 김사랑인지 박사랑인지 최사랑인지 정사랑인지 나타난 거야 뭐야? 사랑이 누구에게 왔니? 여자 손님들한테 일일이 이름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 바보냐? 사인할 거 아니야 카드 결제하고 나서. 우리 가게는 현금 손님이 절반 이상인데요? 그게 문제임. 형이 찾는 여자가 현금 내면 어쩌죠? 카드 손님이라도 사인을 대충 밝혔으면 알 길 없음. 맞아. 옳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냐, 어? 형 도와. 무조건 도와. 뜬 애기한테 이대로 넘겨줄 거야, 너네? 뭘요? 니들은 알 거 없다. 여보세요? 익수가요. 지금 익수가. 왜, 왜? 익수가 왜? 뭐야?